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세워주신 기관은 가정입니다. 이 가정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에요. 이 가정에서 행복을 느끼고 이 가정에서 위로를 받고 가정에서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가정에서 남편의 사랑을 받는 아내, 아내의 사랑을 받는 남편, 자녀들에게 존중과 또 공경을 받는 부모, 부모의 사랑을 받는 자녀들이 있는 가정은 참으로 행복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정은 모든 안식처와 생명의 근원이 되는 뿌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의 위기가 생기면 바로 인생의 위기가 생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이 파괴되면 인생이 파괴되는 것입니다. 가정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세워주신 그 가정은 행복했지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이제 그 부부 사이에 갈등이 생겨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6절 보면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여기서 사모한다라고 번역된 이 원어는 욕망 쪽에 가까운 욕심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새 번역에는 내가 남편을 지배하려고 해도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다. 서로 사랑의 관계가 돼야 되는데 죄 때문에 서로 지배하려고 하는 갈등이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이게 비극입니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는 서로 아름다운 화목한 그 행복한 관계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데 서로가 서로를 그렇게 용납하지 못하고 지배하고 끊임없이 그 가운데서 고통을 느끼는 가운데 가정들이 무너지게 되게 됐다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말라기 선지자가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회 현상이 어땠냐면 정말 엄청난 죄로 인해서 가정들이 무너지고 있을 때였다면, 그 죄를 몇 가지로 요약해 보면 첫째는 형식주의에 빠져서 예배가 더럽혀졌다. 두 번째는 형제와의 불화, 또 이혼과 이방인과의 결혼,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입술의 범죄, 하나님의 것에 대한 도덕질, 이런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지 않으면 안 됐다는 거예요. 보라, 크고 두려운 날이 올 것이다 라고 선포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5절 말씀 보면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러니까 이제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선지 엘리야는 회바람을 타고 승천한 그 엘리야가 육체로 다시 오신다는 게 아니고 엘리야와 같은 사람, 엘리야와 같은 능력을 가진 사람이 와서 말씀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졌을 때 그들의 마음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서도록, 하나님께로 돌이키도록 그렇게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6절 말씀을 보면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 그러니까 엘리야가 와서 말씀을 선포할 때 심령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 당시에 그 무정한 마음을 가졌던 부모들이 이제 그 마음을 돌이켜서 자녀들을 사랑하게 되고,
부모에게 등졌던 자녀들의 마음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그 부모에게로 향하게 될 것이다. 이 놀라운 가정의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시냐? 바로 복음을 통해서 가정의 회복이 일어날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정말 회개를 통해서 가정이 회복되지 않냐면 주님이 땅을 치신다는 겁니다. 바로 가정이 회복되는 것은 이것은 주님의 소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이 귀한 가정, 아름다운 가정이 건강하게 세워져서 행복을 누리고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라기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건강하게 회복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첫째는 하나님은 아내의 마음을 남편에게, 남편의 마음을 아내에게 돌리신다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아내의 마음을 남편에게, 이 말씀은 아내가 예수를 믿게 되면 이제 그 마음이 은혜를 받으면 주님께 순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남편을 바라보게 되면 아, 하나님께서 주신 사람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니까 그 남편을 존중하고 순종하게 되는 그런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남편을 주님께서 우리 가정의 제사장으로, 우리 가정의 주인으로 세우셨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될 때 주님의 뜻을 깨닫게 되니까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리고 남편에게 순종할 수 있는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곤 절대로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다 저마다 그 마음의 쓴뿌리가 생겨져요. 그래서 이 마음의 쓴뿌리를 가지고 있으면 불편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벌써 남편을 대하는 태도도 거친 태도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성령 충만받은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게 될 때 이 마음의 쓴뿌리도 극복하게 되고 거친 태도도 달리 부드러운 태도로 바뀌어져서 정말 남편의 좋은 장점을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관계가 이루어지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 마음 가운데 남편이 귀하게 여겨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그 남편을 존중하고 인정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그 예수를 잘 믿는 부인이 남편은 예수를 안 믿고 매일 술을 마시고 그렇게 지내는 그런 가정이 있어요. 이 남편이 술 친구들하고 같이 술만 마시면 자기 부인을 자랑합니다. 아, 우리 부인은 진짜 내가 이렇게 고주망태로 그냥 술을 아무리 많이 마시고 집에 들어가도 전혀 잔소리도 안 하고 술상을 또 봐오라고 하면 술상도 받아주고 밥을 해오라고 하면 밥도 해주고 내 발도 씻어주고 그렇게 나한테 잘한다고.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얼마나 부럽겠어요. 아, 믿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 여자가 어딨냐고. 왜냐하면 자기 부인들이 맨날 자기 술 마신다고 구박하고 막 불편한 관계인 걸 다 알거든요. 이건 거짓말일 거다. 그런데 계속 이 친구가 만날 때마다 그러니까 오늘 그럼 한번 이 집에 쳐들어가자. 그래가지고 술을 잔뜩 먹고 이 친구들이 이 집에 들어갔답니다. 가서 갔는데 아, 이 친구가 아, 여보, 자, 술상을 봐와요. 그러니까 진짜로 술상을 봐오더라고. 밥도 또 뭐 이것저것 해달라니까 그것도 다 해주고. 이 친구들이 너무 감동을 받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냐고. 그래가지고 그 부인한테
물어봤답니다. 아니 화도 안 나냐고, 아니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냐고. 그랬더니 이 부인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아, 우리 부부는 원래 예수 믿기 전에 만나서 이렇게 결혼을 했는데, 아, 저는 예수님을 믿고 이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너무 감격스러워서 나는 오늘 밤 이 세상 떠나도 천국 갈 이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너무 행복하게 사는데, 아, 이 우리 남편은 너무 고집을 부리면서 교회도 안 가고 예수도 안 믿고 저렇게 사는데요, 저렇게 사는 우리 남편이 이 세상을 떠나면 어딜 가겠냐고, 그 영원한 지옥에 가서 그 지옥불에서 고통을 영원토록 당할 것을 생각하니까 살 때라도 편안하게 살게 해줘요. 그렇게 마음을 결정을 하면서 아, 이 남편을 섬기고 있다고 이 사람들이 술이 확 깨버렸대. 그래서 결국은 정말 그 남편과 그 친구들이 다 예수를 믿게 되었답니다. 예? 여러분 그래요, 진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만 참 못 만나간 남편도 인정해주고 사랑해주고 받아줄 수 있는 거지, 정말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도무지 그 마음의 상처를 극복하지 못하고 아름다운 관계를 이룰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아내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남편을 향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남편의 마음을 아내에게도 역시 마찬가지. 바로 이 남편들이 주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으면 자기 사랑하는 아내, 그 아내를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보면 남편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여자를 소유물로 여기던 이 고대 사회에 이 베드로가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내를 귀히 여기라. 굉장한 말씀입니다. 예. 그 아내를 소중하게 여겨야 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또 에베소서 5장 25절 보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과 같이 하라. 여기서 사랑하라, 이 아가파테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 아가페 무조건적인 바로 희생적인 사랑을 베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남편의 사랑을 받아야 아내는 행복한 거예요. 이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면 아내는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아내를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는 조건 없이 무조건 아내를 희생적으로 사랑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지으실 때 다른 재료로 지으신 게 아니라 남자와 여자를 다른 재료로 만드신 것이 아니고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하와를 지어주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서로가 필요하도록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은 아내가 필요하고 아내는 남편이 필요한 겁니다. 자, 오늘 제가 설교하는 게 참 어려운 설교예요. 왜냐? 지금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은 대상들이 다 틀립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도 아, 나는 자꾸 난 아내가 없는데 자꾸 아내들이요, 남편이 없는데 남편들이요. 예? 어느 날 할머니들한테 영감을 받으라고 영감을 받으라고 계속 그러니까 자꾸 영감을 찾으러 다니더라는 거죠. 그런 것처럼 오늘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 가지 환경이 다 틀리잖아요. 그래도 오늘 이 말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정말 잘 들으셔야 되는 그 이유가 뭐냐? 바로 우리 가정이 회복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가정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내를 귀하게 여기고 아내를 사랑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그 사랑은 표현이란 말이죠. 그래서 아내에게 어떻게 사랑을 베풀 것인가? 첫째는 지금까지의 고생에 대한 감사를 표현해야 됩니다. 여러분 특히 우리 이민 생활하는 우리 가정들은 그렇잖아요. 참 부인들이 얼마나 수고를 많이 합니까? 그래서 우리 아내들에게 여보 정말 수고했어요. 감사해요. 이렇게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것이 그것이 사랑이 전달되는 또 두 번째는 세심한 관심과 마음의 배려입니다. 세 번째는 사랑이 담긴 카드나 선물을 주는 거예요. 이런 표현이 얼마나 귀한 건지 모릅니다. 또 네 번째는 아내나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또 영적으로 아내를 격려하고 인도하는 남편이 돼야 됩니다. 또 아내를 위한 기도와 이 돌봄을 통해서 사랑을 느끼게 해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이 남편과 아내들이 좀 우리 자녀들과 또 더불어 다 같이 우리 가족들이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자식의 마음이 부모에게 부모의 마음이 자식에게 돌리십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은혜를 받잖아요. 그러면 그 마음이 부모에게로 향합니다. 이게 부모에게서 멀어졌던 아이들이 우리 부모님이 너무 귀하시다. 그 부모님에게 감사하게 돼요. 부모님과의 관계가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들이 은혜를 받잖아요. 그럴 때 그 부모의 마음이 자녀들을 향하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부모가 변화받아야 자녀가 변화됩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이 은혜를 받을 때 그 자녀들이 뭐가 잘못된지를 깨닫게 되고 그 부모님과의 아름다운 관계가 이루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민사회에는 사실 언어와 문화의 장벽이 있어요. 1세와 2세들 간에 참 소통이 쉽지 않습니다. 1세대는 일방적인 지시, 비판, 훈계, 설득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게 사랑으로 자녀들에게 교육시키기 위해서 한 건데 자녀들은 오해하게 되죠. 그 마음 문을 닫게 됩니다. 이 마음 문을 닫게 되니까 결국은 관계가 어렵게 됩니다. 그런데 참 아이들도 부모님도 참 이렇게 은혜를 받고 나면 저절로 소통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드레스디아스에서 은혜를 받은 많은 성도님들이 이 관계가 다 아름답게 풀려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제가 아이들하고 많은 시간을 갖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꼭 이렇게 약속합니다. 꼭 수양회는 가야 된다. 꼭 그 캠프는 올라가야 된다. 은혜 받는 자리에는 꼭 가야 된다. 이것을 약속을 받고요. 그리고 은혜 받는 자리에 꼭 보내면 은혜 받고 오면은 그냥 저절로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저절로. 자기들이 안 좋았던 모든 CD 이런 것도 다 스스로 갖다 버리고 그리고 그렇게 부모님과의 관계가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이블 타임도 우리 자녀들과 같이 해야 될 이유가 그거예요. 같이 말씀을 나누고 그런 대화를 가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은혜를 받아야 자녀들과 소통이 이루어지고 자녀들이 은혜를 받아야 이 자녀들과 부모와의 아름다운 관계가 이루어지니까 우리 가정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만이 행복한 가정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형제의 마음을 형제들에게 돌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형제들이 은혜를 받고 나면
참 행복한 그런 관계가 만들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을 사랑하게 돼요. 사람이 좋아 보여요. 이것이 은혜 받은 사람들마다 공통점이잖아요. 여러분, 야곱을 죽이려고 했던 에서를 보세요. 군사 400명을 데리고 이 야곱을 죽이려고 오고 있습니다. 살기가 등등한 가운데 야곱을 잡으러 오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기도하면서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에서에게 은혜를 주니까 야곱을 보자마자 끌어안고 그렇게 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의 가는 길에 내가 길잡이가 되어주리라. 얼마나 화목한 관계, 아름다운 관계가 이루어져요. 여러분, 요셉을 죽이려고 했던 형제들,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았습니다. 요셉은 엄청난 상처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과 그 형제들을 화목시켜 해주시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형제들과 사랑하고 연합하고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33편 1절로 3절을 보면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 이로다. 아멘. 화목하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흘러넘치고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불화하면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복이 말라버리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용서하고 화목함으로 하나 되어지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2절 보면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우리도 용서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잘못한 사람도 용서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3장 8절로 9절 보면 마지막으로 말하네,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체휼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라는 거예요. 도리어 복을 빌라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이블 타임에서 욥기서를 우리 묵상하면서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욥이 그렇게 고난을 당했을 때 그 욥의 고난 당한 것에 대해서 이 세 친구들 계속해서 욥에 대해서 끊임없이 정죄하고 그리고 그것을 깨닫게 하려고 그렇게 많은 노력을 하잖아요. 변론을 하잖아요. 근데 결국은 이 욥이 어떻게 됩니까? 욥이 상처만 계속 받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제 분명히 뭐가 잘못됐는지를 다 깨닫게 해주시잖아요. 깨닫게 해주시는데 욥의 공경이 어느 때 다 회복되게 됐느냐? 자기에게 상처 준 그 친구들을 용서하고 그 벗들을 위해서 빌매, 벗들을 위해서 축복할 때 하나님께서 욥의 공경을 다 돌이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화목하라는 거예요. 용서하라는 거예요. 바로 연합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제와 화목함이 없으면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 보면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내 마음 가운데 미워하는 사람이 있고 원수가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질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질 않아요.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말 주님과의 아름다운 관계를 이루고 그렇게 행복한 삶이 되길 원하시기 때문에 모든 관계 가운데 어긋나 있고 그리고 나에게 잘못한 사람들까지라도 용서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어느 날 도시에서 이 대형 트럭이 그 지하로 입구에 들어가다가 그 지하로 입구에 이 대형 트럭이 끼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뒤로 가지도 못하고 완전히 끼은 거예요, 거기에. 그러니까 경찰이 출동하고 또 사람들도 몰려옵니다. 그리고는 이 기술자들을 불러서 이 문제를 궁리하고 있었어요. 예. 근데 어떤 한 어린 소년이 그 광경을 보고 예? 그 운전사한테 가가지고 아저씨 제가 방법이 있는데요 이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운전사가 이건 어른들이 하는 일이야 애들은 여기 이런데 가까이 하지마 위험해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그거 간단한데요 간단한데요 그 뭐야 그 타이어에 공기를 조금만 빼면 돼요 그래서 진짜 이 아이 말을 듣고 타이어에 공기를 조금 빼니까 착 해결이 되더라는 거지 여러분 지혜 아니에요? 교훈이 있어요 여기에 왜 하나님과의 관계에 꽉 끼고 사람들과의 관계에 왜 꽉 끼었을까요? 그 꽉 낀 문제가 무엇 때문일까요? 너무 사람들에게 바람이 들어갔다. 그 바람이 뭐예요? 교만이야. 내가라고 하는 그 교만이 있을 때 그걸로 꽉 채워졌을 때는 문제가 해결될 수 없습니다. 자기를 좀 바람을 빼는 것처럼 자기를 낮추면 자기를 좀만 낮추면 아내가 낮추고 남편이 좀 낮추고 예? 조금만 낮추면은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하나님의 선물은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심판은 반드시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셨어요.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다. 이거는 엄청난 선물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이것을 거절해요? 그러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다운 가정을 선물로 주셨어요. 아름다운 교회를 선물로 주셨어요. 그러나 이 선물을 거절하면 이 놀라운 축복은 우리에게 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바로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서 엘리야를 보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돌이킬 때 아비는 자녀에게로 자녀들은 아비에게로 바로 세상을 향했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이킬 때 바로 그 놀라운 축복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단 말입니까? 보이는 형제, 보이는 아내, 보이는 남편, 보이는 부모, 보이는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 이것을 오늘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아름다운 가정 회복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인 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늘 성령 충만과 은혜 받아서 우리의 마음이 가족을 향하고 그리고 아름다운 관계를 이룰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